여파로 야외 활동이 줄어든 아이들, 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값비싼 장난감도 며칠 가지고 놀면 아이들은 금세 싫증을 느낍니다. 강서구에서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어 부모님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강서구민영상기자단 안중태 기자가 소개합니다.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키덕키덕 놀이감터에서는 영유아 잔여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장난감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의 연령과 발달에 적합한 놀이감을 대여함으로써 다양한 놀이 경험을 제공하고 장난감 구매로 인한 양육비 부담에 도움을 드리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동차부터 퍼즐 게임, 블록, 속꿉, 러닝 테이블 등 각종 장난감 1180여 점과 육아도서, 유모차 등이 주민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회비 10,000원으로 정회원이 되면 1회 장난감 2점과 육아도서 1권을 열흘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비싼 장난감을 사줘도 일주일을 못 가 실증을 느끼는데요. 아이가 이곳에서 원하는 장난감을 선택해 빌릴 수 있어 너무 좋아합니다. 또 지루하지 않게 장난감을 자주 바꿔줄 수 있어 저도 만족해요. 반납한 장난감들은 여러 아이들의 손을 거치는 만큼 꼼꼼한 세척과 살균 소독 후 포장돼 있어 코로나19와 각종 오염에 대한 걱정 없이 대여할 수 있습니다. 키덕키덕 놀이감터 장난감에는 놀이 방법에 대한 설명서도 붙어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민 영상기자단 안중태입니다.